오리노코강.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강. 길이 약 2,060km. 유역 면적 94만 4천 제곱킬로미터. 베네수엘라의 국토를 관통하여 대서양으로 빠지는 남아메리카 제3의 강이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국경 부근에서 발원하여 반원을 그리며 콜롬비아를 지나 다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한 아프레강과 합류하여 동류하다가 트리니다드 섬의 남쪽에 광활한 삼각줄을 형성하며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안데스 산에서 발원하는 메타강, 과비아레강과도 합류한다. 유역은 열대 삼림과 열대 초원지대이며 소형의 기선은 하구에서 1500km 지점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유량의 변화가 심하여 4에서 10월의 우기에는 하류 지역은 소택지로 변한다. 유역의 중심 도시는 시우다드 볼리바루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